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저희가 10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복투연구소 손일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종목의 진심인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 JYP 엔터를 시작으로 서부 T&D, 휴켐스, EM텍, 디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손현호 팀장의 픽은 인포뱅크, 아진엑스텍, DLENC, 이녹스 첨단 소재,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1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궁금했었는데 내가 더 관심 있는 종목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뭐 매수가는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라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10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JYP 엔터 JYP 말씀을 엔터. 드리는데, 우선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이 엔터 어떻게 사자 중에서 이 어떤 음반 한마디로 이 전통 아티스트에 나오는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티스트 그 엔터 업체의 본업에 가장 큰 충실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난 4분기 그 영업이익 본다고 해도 163억, 뭐 예상 그 전에 일회성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작년에 4분기 대비해서 55% 이상 올라간 수치를 좀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뭐 아티스트에 대한 뭐 음원이나 음반도 그렇고 이 공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미국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이 어떤 그 음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이제그 작년 초 대비해서 이 작년 4분기가 뭐 30% 이상 뭐 증가한 수치를 좀 보여준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올해 이제 미국 공연 같은 경우에도 한 5회 정도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도 있고 거리두기 완화가 뭐 미국과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됐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가 당초 예상 대비해서 두세 배가량이 늘어날 10초 가능성도 남았습니다. 굉장히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확대된 팬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티스트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플러스 알파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사자 중에서도 본업에 충실한 이 JYP 엔터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웅 차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엔터 사사 중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좋은 수익이 나는 종목 JYP 엔터를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인포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포뱅크요. 네, 동사 유무선 및 방송 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사업 중에서 스마트카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는 이 커넥티드카 관련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수행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애플카나 뭐 리비안이나 루시안 등 이런 차세대 완성차 기업 관련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이 순환매가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은 2020년까지는 어떤 흑자를 기록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보면은 2021년에는 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매출 실적 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주가 수익비 좀 떨어지면서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에 주워담으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 주 이제 친환경 소형 선박 및 추진 시스템 제조사인 빈센이 이 현대차와 친환경 선박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 인포뱅크가 이 빈센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시스템을 가진 해운 조선 개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지분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긴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좀 투심이 좀 많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네. 지분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이 투자회사에 대해 퍼지면 분명히 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러한 강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안정세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점진적으로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서 맥점에서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모멘텀 중에서 하나가 터졌을 때 단기적 슈팅이 나오면 그때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손 팀장님은 인포뱅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서브T&D요? 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서브T&D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뭐 주차장, 또 화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좀 알 수 있겠지만 네네. 참 많이 그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서울 드래곤시티가 이 GK레일의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이 세븐어 카지노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이번 그렇죠. 주죠. 이번 주부터 이제 해외 입국객에 대한 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그런 조치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입국에 대한 이 카지노에 대한 수입 부분은 분명히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지난주에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11,000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우선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 봤을 때는 이런 그 가시화가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브T&D의 신정동 서브트럭 터미널 부지에 뭐 주거시설과 어떤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신정동 부지 개발에 대해 자산가치 상승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게 부동산 관련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좀 중장기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 단계가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주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브T&D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브T&D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손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아즈넥스텍입니다. 아즈넥스텍이요? 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 및 스마트폰 장비와 이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국산화 전문 기업이고요. 제조용 로봇 제어기 전문 기업입니다. 앞에서 이 김건진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선 종료 이후에 대선 정책 발언에 따라서 국내 굴재 대기업들이 어떤 정부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중에서 저는 삼성 관련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동사 이력을 보면은 삼성과 관련된 기업이고 삼성과 공동 국책 과제로 로봇 산업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3대 대기업 중에서 삼성과 관련이 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로봇 관련 이야기 들을 때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로봇 같은 관련 종목들은 좀 실적이 언제쯤 확인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뉴스를 찾아봤었는데 다행히도 뉴스가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이나 애플 덕분에 올해 연말이면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로봇도 이 이슈를 통해서 2025년까지 로봇 시장이 매년 30에서 32%씩 성장하면서 2025년까지 로봇 시장이 200조 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늦어도 메타버스보다 빠르진 않겠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아즈넥스텍은 제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안정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안정적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또 삼성과 엮여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아즈넥스텍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네 가지 정도 해드렸는데 이런 사이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지난 금요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 지수가 모두 좀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0.84%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84% 하락하면 3200선이 다시 좀 무너지는 양상이고요. 홍콩 항셍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8% 상승한 2142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아시아 쪽의 시장도 체크를 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9%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낙폭은 일단은 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대로 해서 낙폭이 약간 줄었네요. 코스닥은 오히려 근데 0.7%대 낙폭이 커지면서 일단은 방향성을 찾기가 일단 오늘 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이어가 볼까요?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휴캠스. 휴캠스요. 우선 휴캠스 같은 경우는 참 주가에 많이 움직이는 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매출의 인식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의 일회성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휴캠스의 화학 산업에 대한 이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기초화학과 뭐 정밀화학 여러 가지 그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뭐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TDI 같은 경우에 가격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되면서 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휴캠스가 만드는 이 D&T 제품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 어떻게 보면 수급만 조절한다면 마진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중국을 뭐 제외하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추가적인 어떤 증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TD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만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이 휴캠스의 어떤 가격 조정과 함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인 화학사업 실적 개선을 본다고 한다면 이 증권사도 휴캠스의 목표 주가는 꾸준히 3만 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들이 휴캠스 목표 가격 3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손윤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DLENC인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나 뭐 또 문자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2808번님, 휴대전화 뒷자리 2808번님이 DLENC 유상증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도 주셨고, 매수가는 그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DLENC입니다. 일단은 뭐 DL 대린 산업이 영위하던 산업 중에서 이제 건설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로 설립되는 기업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네. 그래도 물적 분할한 기업보다는 굉장히 주주를 잘 생각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번 주 목요일 이제 정규장 마감 이후에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100%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주식수에서 한 배가 더 들어오고 주가는 절반이 됩니다. 평당가는 절반이 됩니다. 아직 그리고 질문 주신 분께서 아직 매수하지 않았고 이제 무상증자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네네. 매수 가격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상증자는 좀 호재라고 보는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이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이득도 없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DLENC가 갖고 있는 이 자신의 본연의 가치랑 성장성이 자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가 15%, 20% 수익을 갖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호가나 가격의 부담감이 덜하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재무거친 부분에서 내가 지금 당장 가질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DLENC를 추가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좀 부담이 덜 되는 관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 주가 탄력성이 좋을 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저번 주 금요일에도 호재가 나오면서 외인과 결의 쌍클리 순매도세가 나와서 제가 저번 주에 봤을 때도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1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오늘 만약 사야 된다고 하면 1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추가 매수가는 12만 5천 원으로 잡으시고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트레이딩해 간다라는 관점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DLENC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법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808번님이 유상증자가 호재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는데 조금 트레이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EM텍인데 네. 우선 지난 1개월 동안 뭐 주가 뭐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조정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좀 부침이 있었다. 2월 중순부터 이 3월 뭐 중순까지 부침이 있었는데요. 우선 EM텍은 아시겠지만 뭐 스피커 뭐 여러 가지 만든 기업이지만 가장 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전자담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전자담배 쪽 같은 경우가 이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 국제적 리스크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체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비중 5% 정도 이제 미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2월까지는 대부분 납품하면서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뭐 3월 이후부터의 수출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뭐 5% 미만 그리고 2월까지 잘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큰 우려감은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1개월 동안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무리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존의 이제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 대한 가시화도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EM텍의 기존의 스피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시적 부분은 올해 좀 상반기 때도 계속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고 2024년에는 매출 1조까지도 좀 내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EM텍을 좀 관심을 봐도 괜찮습니다.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EM텍까지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이노스 첨단 소재죠. 또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문자로 0965번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38,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전망 목표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익 중이시네요. 일단 제가 소재 관련 종목들 종종 갖고 오는데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관련 종목들이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탄력도가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기업이 이미 갖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다음에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저 뭐 PI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강하게 반등한 이유가 지금 고점이 1월 17일이고 1월 17일 이후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고 그거를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의 보유 차이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펀더멘탈 있고 향후 실적 가능성이 이제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 리포트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거의 업종 대비 15분의 1 정도 저평가를 갖고 있고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언제 물량을 조금 줄이셔야 되냐면 이제 58,000원이 이제 단기적인 저항권으로 확인되거든요. 58,000원 구간에서 약 25%에서 30% 물량 줄이면서 안착한 뒤에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목표가는 제가 여기 6만원을 돌파하고 네. 나면은 최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라는 걸 확신될 수 없기 때문에 약 5,000원 만원 단위로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대응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0965번님 잘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디오. 디오입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3월 14일 날 디오의 최대 주주가 좀 바뀌었죠. 이 세신 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우선 그 지금 현재 이 세신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어떤 컨소시엄보다도 지금 이제 세신의 관계사인 서울 리거 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성과 이거 봤을 때도 D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 중국 상하이에서 미용성형 병원을 좀 운영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D오 쪽과 협업을 하면서 어떤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중국 진출과 여러 가지 해외 쪽 다른 나라 해외 쪽에서의 유통망 같은 경우에도 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대형 병원이나 유통사와 계약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은 뒤에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뚜껑 까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제 뭐 우리나라 쪽과 뭐 가까운 뭐 중국, 뭐 동남아 쪽도 괜찮지만은 네. 이 이란 쪽 같은 경우에도 해제가 뭐 경제 뭐 해제가 구체화 된다고 한다면은 이란 쪽에서 임플란트 수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알파로 디오의 큰 어떤 재무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뭐 이런 부분은 많이 반영 안 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충분히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증권사들 5만 원 이상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디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손 팀장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뭐 종목에 대한 개요 필요 없죠. 네. 자, 여태까지 개인 투자분들 많이 올리셨지만 지금은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안도를 조금 더 하시고 매수하고자 하셨던 분들 조금 빨리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시더라도 비중을 크게 하기보다는 발목 정도 반드시 잠그고 좀 보유해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현 위치에서는 뭐 실적 기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국면에 없지만 코스피 시가총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 때문에 외국에서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고 이제 펀드가 신규 개설된 면서 종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리밸런스 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있고 외인도 긍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을 네. 시키는 리포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10%, 15% 수익을 가지겠다고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저평가 매력도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금들 때문에 반드시 좀 발목을 담가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반드시 나올 때 그때 비중을 키운 다음에 올해 말까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손 팀장이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다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은? 네, 말씀드린 5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 이 JYP 엔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흐름 좋은 JYP 엔터를 주셨고요. 손 팀장님은?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가져가자라는 의견은 LG 에너지 솔루션, JYP 엔터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